여기가 어디죠? 여기 휴대폰이 하나가 있네요. 부채중 전화? 문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푸는 거지? 전화가 왔는데? 아들? 부모님인가? 긴급통화. 119.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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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나요? 여보세요? 예, 갇혀있어요.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갇혀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예, 제발. 예, 국가안보부에서 지금 저를 잡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사람 누구야? 국가안보부에 지금 잡혀온 것 같은데. 내일이 17번째 생일. 생일이면 보통 비밀번호를 생일로 해놓을 테니까 내일이 생일, 오늘이 11월 4일, 그러면 11월 1105. 풀었다. 4885? 4885? 걔 아니야? 4885, 너지? 차백! 야, 4885, 너지? 스토어에 들어가서 아까 투두 앱을 받으라고 했죠. 누르세요. 예, 단서가 될 만한 거 누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기 주인의 프로필 찾기. 성과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당연히 연락처 있겠지. 성과 이름, 연락처. 예, 깔끔하게 찾았습니다. 저 잘하죠? 이제 부모님 성과 이름, 거기 여친. 여자친구가 있어? 오케이, 다 찾았어요. 문자 내용 보고 답 유치한 거 맞아요. 나이, 집, 주소, 다니는 학교. 나이는 아까 문자 내역에 17번째 생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문이 17번째 생일. 뭐야, 맞으셔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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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5. 미안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안 받을 순 없어가지고. 전화 걸어서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잡힌 게 27일이었으니까 꼬박 3일 만이에요. 이게 여자친구가 뭐네. 같이 잡혔다고. 너 혼자 나왔구나. 사진첩을 안 가볼까? 내 사진인가? 내 사진이면 아버지. 위치. 우리 집 주소네. 학교. 학교도 있겠지. 고등학교.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4885. 4885님. 제 애국심 엄청나게 크죠? 칭찬해주세요. 디키라는 애가 이 휴대폰의 주인인가 보네요. 디키 행적을 알아.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페이스북 그거 있어. 메일 여기 있었어. 비밀번호. 보통 이거 비번 많이 틀리면 비번 힌트 같은 거 나오잖아. 마츠의 생일. 마츠가 아까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의 생일.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나? 10월 18일. 10월 18일 찍었네. 알아냈다. 페이스북 들어왔어. 티키 제정신이야. 내 고추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다녀야 한다면 그건 싫잖아. 그치. 맞는데 왜 나쁘다고 하는 거지? 당신을 위한 정당의 좋아요. 이 마크가 굉장히 불순해 보여.
혁명이란 단어를 썼군. 이건 매우 의미가 커.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의 의도가 분명한 단어군. 어? 아까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 안 받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디케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찾아봅시다. 아까 요, 어? 어? 뭐야? 이게 테러 사단 접사야? 오, 왜? 이거. 체게바라! 체게바라! 뭐야, 얘. 체게바라 옷 입고 있는 거는 진짜, 빼박이야, 이 자식. 여기 있다. 친구들. 민중은 스스로 해방시킨다. 488호, 아, 예.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바로 이거야. 수고했어. 아, 예, 감사합니다. 순진한 젊은이들을 꼬드겨 불법 반정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잖아. 응? 공연? 그냥 공연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체포하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감방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아, 전화하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 안 할게요. 폭동 준비. 폭동 준비로 뭘 했을까? 폭동. 어? 폭동. 모스부호. 호부스 뭐. 모스부호가 여기 있네. 모스부호로 검색이 안 되니까 호스부호 거꾸로 해서 검색을 했구나. 지금 구글은 자동으로 그게 될 테니까. 지메일이나 텔레그램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구속 수사를 할수 그만큼 숨겨야 할 비밀이 많다는 거니까. 왜 비밀이 많은 거야? 니들이 이상한 짓 해서 그렇잖아. 카카오톡 그거 씨막어 우리 대화 정보 넘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문제야. 조금씩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 갇혀 있어서 약간 순순히 하고 있긴 한데 내가 풀려나야 되니까 진짜씩 마음에 안 들어. 나머지 하나 테러 혐의 친구. 비밀사진첩. 테러범이 아니라 비밀번호는 필요 없는 거야. 아니, 비번이 있을 수도 있지. 자기가 보이고 싶지 않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왜꼭그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씨, 자식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이 자식. 일단 비밀사진첩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테러 혐의 증거 수집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금방 전까지는 컨셉 잡고 있었어요. 금방 전에 컨셉 잡고 있다가 미쳤나 봐요. 컨셉을 왜 잡고 했지? 테러 혐의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러 혐의를 증거를 수집을 하려면 테러 혐의 증거 나머지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 00004885 에밀리 그린리프 4885 4885 마지시오드 4885 금방 전까지 전화했던 거네. 에밀리 그린리프 에밀리 그린리프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 왔었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전화 왔었고 마지시오드 마지시오드 18 1818 프레디 말스 1818 뭐지? 뚜루룽. 여보세요? 전화 안 받는데? 여자친구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 사랑해.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년이네. 응디키나 사랑해 어머니. 어? 우리가 만난 지 1년? 혹 처음 만난 날일까? 10월 26일. 맞다. 뭐야? 천 위치 천국 함께 있는 사람 맞아. 첫 키스하던 걸 찍은 거 어떻게 찍은 거야 근데? 옆에서 찍어주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찍은 건가? 잠깐만, 여기 전화번호 있다. 0987? 전화해봐야지. 0987. 여보세요? 소미임의 기자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누구지 모르겠고, 일단은 좀 구해줘요. 국감본부, 제발. 비밀 수행소에 감금되어서 고문받고 있어요, 지금. 예. 믿어줄 순 없어요? 제발. 톰 리플리, 그래. AWT 콜, 고등학교, 하여튼. GPS, 맞다. GPS 아까 켜놨죠? GPS 켜놨어요. 이폰 위치 빨리 추적해가지고. 해줘요. 빨리.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 결박하다고! 니들 때문이야. 디키가 내 폰에서 많은 디키는 내폰 보고 있었어? 어? 경찰? 어? 오씨. 경찰이 어떻게 왔지? 오. 오, 엔딩. 엔딩 5? 아, 엔딩이. 소미님의 경찰은 수용소에 침입했다. 합실 좀 공당. 일부 게일은 일탈 행위라고 밝혔다. 아직 아무도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면 국가 이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는 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반응했어. 일단은 오늘 이렇게 레플리카를 해봤는데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엔딩이었었는데 엔딩이 이게 여러 개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플레이하는지 따라서 엔딩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굉장히 게임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이 게임은 다운받으시려면 아래쪽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를 달아놨어요. 영상 설명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따로따로 달아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게임을 받으시면 되고요. 가격은 안드로이드 2,300원, 그리고 아이폰 2.19달러인가? 정확한 가격은 지금 게임 우측에다가 지금 가격을 달아두도록 할게요. 게임 해보니까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해봤는데 게임이 재밌네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컨셉 잡고 해가지고 그 컨셉 계속 하려다가 중간에 아 도저히 못 해볼 것 같아가지고 바꿨는데 일단은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은 느낌이고 엔딩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따라서 다른 엔딩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여러 번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주고도 충분히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상도 여러 개 받은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 모두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